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술사 도기문입니다. 이번 영상은 마술을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. 저는 렉처 영상들을 자주 보면서 마술을 공부합니다. 이렇게 수많은 렉처들을 보다 보면은요, 좋은 마술이지만 마술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술들도 발견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 컨텐츠에서는 숨어있는 좋은 마술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. 이 코너의 이름은 매지션스 초이스이고요. 네, 제가 선택한 마술이라는 뜻이죠. 자,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제가 예전에 구입한 알도 콜롬비니의 서틀 카드 매직이라는 DVD에 수록된 맥스 메이븐의 셔플이라는 마술입니다. 제 생각에는 마술사도 속일 수 있는 마술이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그럼 바로 보시죠. 네, 우선 마술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카드들을 조금 섞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. 리플 셔플 할 줄 아시죠? 네. 네, 형이 리플 셔플로 카드 한번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보시면 이렇게 잘 섞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오늘 보여드릴 카드 마술은 보통 이제 관객이 고른 카드를 맞추는 마술 많이 하잖아요. 네. 오늘은 카드의 장수를 맞추는 마술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를 한 이 정도 떼서 아 여기 몇 장이다 이렇게 맞추는 건데 우선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네. 한 장 맞죠? 알았어요. 좀 많이 떼야 재밌으니까 52장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장난이고 사실 이 카드 장수 맞추는 마술을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장수는 못 맞춰도 한 3분의 1 정도 떼면은 제가 맞출 수 있거든요. 네. 형이 직접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떼보시겠어요? 좋습니다. 그리고 떼신 카드 가져가서 카드를 최선을 다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섞어요? 네. 계속 섞어주세요. 네. 그리고 이 남아있는 카드들 중에서 제가 두 장을 뽑아서 지금 들고 계신 카드가 몇 장인지 맞춰볼 거예요. 네. 다 섞으셨나요? 네. 좋습니다. 두 장의 카드를 뺐어요. 네. 보시면 7 그리고 9 네. 이렇게 두 숫자가 나왔는데 7 더하기 9는 몇이죠? 16. 네, 수학 실력이 훌륭하십니다. 16. 네. 이 뜻이 뭐냐면 지금 들고 계신 카드가 16장이라는 뜻입니다. 한 장 한 장씩 여기다 놔주시겠어요? 누워 뒤집어서 네, 우선은 네, 뒷면으로 하나 자,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네 16장 정확하게 맞췄죠? 네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자, 이제부터 이 16장이 어떤 카드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건데요. 네. 여기 있는 이 두 장을 보시면 7이라는 카드는 검정색이고 9라는 카드는 빨간색입니다. 자, 이 16장 중에 검정색 카드는 7장이라는 뜻이고요. 빨간색 카드는 9장이라는 뜻이에요. 확인해 볼게요. 자, 카드 다 뒤집어 주시고요. 앞면이 위로 향하게. 이렇게요? 그렇죠. 네. 자, 우선 지금 검정색 나왔으니까 검정색 카드만 네. 여기다가 놓아주세요. 한 장씩. 자, 1, 2, 3. 네, 그렇게 해서 빨간색 카드를 우선 치우고. 이쪽이요? 네. 4. 5. 6. 자, 7. 7 맞나요? 아, 네. 검정색 카드 7장. 그리고 빨간색 카드 세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
이 매지션스 초이스라는 코너를 통해서 숨어있는 좋은 마술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피스!